본체 부분은 리카르 언니와 네가르 언니가 각각 제작한 후 조립한 거야. 그러게요. 저번 사이노 전설 임무부터 닐루 전설 임무까지 계속 가족에 대한 유대나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네. 굉장히 특이하게도 지금 여행자도 가족을 찾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가족에 대한 유대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나? 계속 뭔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족에 대한 유대감, 몬드도 가족. 야, 보세요. 지금 사이노 전설 임무를 뭐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가족 이야기가 일단 나와요. 근데 지금 닐루 전설 임무도 보면은 저 이나야와 아버지 샤리프? 저렇게 해가지고 가족 관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번 몬드 와인 축제에서도 결국에 스토리에서 나온 것 중에 강조를 하는 게 레이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클레 알베도 뭐 이런 식으로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일단 지금 한 곳뿐만 아니라 거의 한 세 곳이 지금 가족에 대한 빌드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뇌피셜인데 여행자와 그리고 심연 쪽 여행자 간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뭔가 어그러짐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선 지금 되게 화목하게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뭔가 반대로 이야기가 좀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스카라무슈? 스카라무슈는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일만도 하긴 한데 좀 정황상 따지면 라이덴 쇼군이랑 스카라무슈가 가족은 맞는데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서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근데 그것도 가족이라고 따지고 보면 가족이긴 맞긴 하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행자랑 심연 쪽 여행자랑 이렇게 관련돼가지고 가족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나왔던 그런 훈훈한 가족 이야기와는 다르게 조금 뭔가 균열이 생기는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을까. 훈훈하게 끝날 리가 전혀 없거든요. 절대 없거든요. 아직 스토리가 끝나지도 않았고 훈훈하게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 전혀 없어가지고 뭔가 서로 갈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 수메르 초반에서 빌드업이 계속 나오잖아요. 심연 사도가 반대쪽 심연 여행자는 이미 널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꿈꾸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빌드업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뭔가 수메르 초반 빌드업이랑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싹 다 정리되는 걸 보면은 뭔가 균열이 생길 것 같고 거기다가 아란나라 퀘스트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라 바루나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게 나라 바루나가 반대쪽 심연 쪽 여행자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시점에서 추측이 되는 시점에서 요리하는 친구들 있죠. 아란나라 요리하는 친구들 그쪽에서 나라 바루나는 나라 여행자 그쪽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나라 바루나는 나라 여행자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생 이야기를 많이 했다 뭐 오빠 이야기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행자는 반대로 나라 바루나 심연 쪽 여행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별로 안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지금 수메르 스토리가 되게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5막 아니면 6막에서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끝나고 나서 조금 심연 쪽 여행자 그리고 주인공 측 여행자하고 뭔가 크게 틀어지는 일이 하나쯤은 나올 것 같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터질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뇌피셜이라서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빌드업이 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충분히 싸울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행자가 지금 추구하는 이념이랑 심연 쪽 여행자가 추구하는 이념이랑 너무 많이 다르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좀 대립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게 이번 수메르 3.4? 5버전에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뭐 데인슬레이프 나왔던 장처럼 그때 좀 보여줄 것 같긴 해. 그것도 한번 기대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심연 쪽 여행자하고 지금 주인공 측 여행자하고 대립되는 상황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중 하나가 여행자와 페이몬의 관계 그리고 심연 쪽 여행자랑 데인슬레이프하고의 관계랑 대립이 많이 되거든요. 보시면 왜냐면은 지금 여행자랑 페이몬은 여행을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데인슬레이프랑 심연 쪽 여행자는 거의 이제 오피셜 상으로 거의 뇌피셜이긴 한데 이것도 추측상으로 정보가 나오긴 했으니까 이게 예전에 여행을 같이 다녔다라는 게 거의 확정된 상황이에요. 심연 쪽 여행자하고 데인슬레이프하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결국에 그 둘은 어떻게 끝났냐. 종착지를 보지 못하고 서로 이제 의견이 갈려가지고 서로 대립하게 됐잖아요. 그쪽도 데인슬레이프랑 심연 쪽 여행자랑 그러니까 그쪽도 갈라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여행자랑 페이보는 같이 여행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종착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로 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긴 해요 서로. 그래서 그것도 좀 관련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무조건 아마 이번 수메르에서도 데인슬레이프가 무조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데인슬레이프는 지금까지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생각을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심연 쪽 여행자가 지금 목적이 심연이 천리를 뒤덮을 때까지 나와 천리 사이의 대립은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층암과에서 심연 쪽 여행자가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티바트 내 켈리아를 되살리려는 그런 행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층암과연 안에 있는 거꾸로 되어 있는 그 우물에다가 뭔 빔을 싸가지고 켈리아를 부활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 원리를 보면 되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많아요. 어째서 켈리아를 되살리려고 했고 어째서 심연하고 천리랑 이제 심연 쪽에 붙었는지 천리랑 대립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버리니까 약간 방향성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페이몬이랑 여행을 같이 다니고 있는 주인공 측 여행자가 여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티바트 세상을 탐험하면서 오빠를 찾는 건데 이게 결국에 오빠의 목적은 뭐 여행자 기준이긴 한데 제가 여행자 일단 루미네니까 기준이 루미네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행을 다니는 게 오빠를 찾기 위해서인데 결국에 오빠는 하는 행동 자체가 뭐 그런 식으로 행동 원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서 오빠랑 그리고 루미네랑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근데 그 대립이 아마 머지않아서 나올 것 같다 이거죠. 다시 만날 거야 라는 문구 자체도 되게 의미심장하고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게 느껴져요. 다시 만난 후에 어떻게 될지가 좀 되게 궁금하죠. 그리고 이거 스페책을 좀 보면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나라바루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도망쳤거든요. 왜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도망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을 것 같다. 그때가 됐을 때 상황을 돌이킬 여지가 있길 바랄 뿐이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결국 돌이킬 여지도 본인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발자취 영상을 보면은 날 쓰러뜨리고 데인슬레이프가 날 쓰러뜨리고 그녀를 구할 능력을 증명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립을 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반대 심연 쪽 여행자가 무슨 일을 당하고 그 여행자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이 이제 수메르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빌드업이 좀 나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반대쪽 심연 쪽 여행자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지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째서 심연을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어째서 켈리아랑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별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연관되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얽매여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얽혀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계속해서 수메르 들어와서 가족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뭐 사이노 전설 임무, 닐루 전설 임무, 몬드 와인 축제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빌드업이 되고 있고 수메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이거는 빌드업이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게 이제 수메르 마지막 마신 임무 끝나고 나서 빌드업이 된 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뇌피셜이라서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